왜 성장 호르몬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혈관이라든지 이런 그 노화가 되는 것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리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없애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성장 호르몬인데 노화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탈모가 되고 그래서 노화의 아이콘은 이거는 거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번쩍번쩍해서 머리가 빠지고 팔다리 가늘어지고 배가 볼록 나오고 아니 근데 저는요 머리 빠지기 시작한 게 거의 한 20대 후반서부터 이게 슬슬 진행되면서 30대 중반에는 이미 회사에서 국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럼 전 그때부터 늙은 거예요? 그거는 남성 호르몬이 많으신 분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도 관여하지만 더 20대에 빠지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기 성장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이 노년기의 성장 호르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중년, 노년이 되어도 똑같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인데 왜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안 먹고 내 아이한테 좋은 음식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부님들도 다 드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이에게만 좋은 음식을 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이제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갑자기 탈모가 생기게 되고 그 생리불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호르몬 균형이 깨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될 수 있는데 이 호르몬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러니까 균형을 깨지지 않도록 하면서 내 몸이 항상 일정한 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잘 대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제 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영양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또 단백질은 뭐 성장 호르몬, 뭐 갑상선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서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죠.